당근이다. 안녕하세요. 깐깐한 정성으로 건강한 반찬을 만드는 이지선입니다. 쓰다 걸르면 계란 말이할 때 계란이 되게 더 부드럽게 되거든요. 아, 이런 알끈에 콜레스테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체에도 또 걸르는 이유기도 해요. 이렇게 해야 돼요? 네, 알끈. 막 뭔가 저희 반찬을 딱 드셨을 때 막 오, 엄청 맛있어 막.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내일 모레 또 먹어도 불편하지 않은 진짜 그냥 집밥. 집밥을 위한 반찬. 반찬! 반찬! 어? 집 하시는 사장님 아니에요? 어떻게 하시지? 맞죠? 근데 이 반찬을 저도 집에 가져가서 먹거든요? 우리 손님들하고 똑같이 해서 먹어요. 너무 맛있고, 제 입에 너무 딱 맞고, 아, 이렇게 이거 사간 사람 오늘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었겠지? 그런 거, 그러면 저 그때 진짜 되게 행복해 해서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, 신랑도. 아, 진짜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? 나 이분 알아요. 어, 너무 반갑네, 세상에. 아시는 분이구나. 네. 어머, 세상에. 저 방금 반찬 시키고 들어왔어요. 진짜요? 대박. 4천에서 5천 처음에 아 어차피 뭐 우리도 대식구라 음식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해서 우리 동네 친구 엄마들하고 그냥 나눠 먹으면 되겠다 해서 네, 겁도 없이 집 앞에다가 차렸어요. 하루에 매일 나오는 게 한 30가지? 어, 나 버섯도 물고기 시켰어 방금. 아, 8,000원 주고 시켰나요? 네, 8,000원 주고 시켰어요. 예. 되게 진짜 나가 맞대요. 잘해요. 아, 혹시나 몰라요. 우리 네? 몰라요. 진짜 모르세요? 아, 몰라요. 이거 완료된 거 아이들만 알아요. 아. 이제 남편분이 아시겠네요. 없는 할부라서. 아, 그러면 철저하게 비밀을. 진짜 모른다는 분들 많아요. 특히 아저씨 모른다고 절대 안 듣는.